네, 이번 시간에는 마운트를 GUI 환경에서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 폴더에서 네트워크를 들어가시면은 목록이 나오는데 그걸 클릭을 하시면은 마운트가 자동으로 되고요. 예. 근데 지금 아마 여기 그이 가상머신대에 별도의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아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같은 네트워크 안에 물려 있는 시스템들을 볼수 있는 게 네트워크 예, 그쵸. 디스크죠. 예. 예. 그럼 CD를 삽입하거나 뭐 USB를 삽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요거 위에 있는 거를 좀 밑으로 내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가상머신 환경이거든요. 여기서 장치에서 게스트 확장 설치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요. 예, 그럼 저건 사실 CD를 삽입한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삽입했죠. 보시면은 여기 뒷단에, 예. 이 뒷단에 이런 식으로 특정 미디어가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예. 여기서 자동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확인, 그 실행, 어떠한 액션을 취할 건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설정 안 하고, 그냥 뭐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뭐 이렇게 그 삽입이 다음에 됐죠. 예, 액션이 일어나게 되고요. 마운트가 된 거고요. 예, 그리고 장치에 보시면은 여기 이게 실제 그 미디어가 어떻게 마운트가 되는지 보이고요. 예. 여기 마우스 커서를 포인트를 올려놓으면은 어느 위치에 마운트가 되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미디어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예. VBox Editions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마운트가 됐다는 얘기군요. 예, 그리고 언마운트 하시는 거는 여기 지금 그 이젝트 버튼 예, 비슷하게 꺼내기 나온 버튼. 거를 예, 누르시면은 언마운트가 되고요. 예, 마운트를 할수 없습니다. 나온 거는 아까 전에 네트워크 들어갔던 것 때문에 아, 그것 그렇고요. 때문에 그 잔류된 오류군요. 예. 알겠습니다.